안녕하십니까. 성글씨의 모든 것, 켈리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나라 성씨 1위부터 50위를 한번 적어볼게요. 가끔 이제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성씨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1위부터 50위, 그 나머지도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우리나라는 사실 성씨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겹치는데 아마 1위부터 50위 하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1위는 역시 예상한 바 김입니다. 김. 우리나라 영어 스펠링은 정말 개판입니다. 하나도 정립이 안 됐고, 제 추측으로는 사실 일본에서 많이 건너왔는데, 우리가 영어라든가 아니면 법 쪽의 언어라든가 아직도 일본에서 넘어온 그 단어들이 많아요. 영어 문법에도. 스펠링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발음 기호대로 그냥 옮겨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동이 있는데 스펠링을 그대로 읽다 보니까 그대로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있잖아요. 현대. 그거는 이제 스펠링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회사 중에 건담 프라모델 키트를 만드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냐면 반다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을까요? 다이라고 읽겠죠. 그러면 현다이가 된 겁니다. 예. 어쨌든 개판입니다.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김 가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저는 언제나 서론이 길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네요. 어찌겠습니까? 그게 전데 노력 많이 할게요. 자, 김. 김은 KIM을 씁니다. 일단은 정자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적죠. KIM. 김입니다. 김. 그래서 사실 그냥 김인데, 발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이라고 읽죠.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까요? 안 할게요. 자, 김. 이어서, 김. 김 같이 한번 써봐요. 자, 그 다음은 2위는 역시 2입니다. 2는 LEE예요. 이렇게 적죠? 저는 2시입니다. LEE.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뿌려주시고, 이 중간에 이렇게 써도 예뻐요. 그냥 이어서 써도 되고요. 여기서 뿌려버리고, 미. 미 적겠습니다. 3위 갈게요. 3위 박입니다. 박은 PARK를 가장 많이 써요. PAK도 쓰긴 써요. 찬호, 박찬호는 찬호 팍이라고 하는데, 박세리는 또 그냥 세리 팍 이렇게 됐어요. 자. 자, 박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최입니다. 최. 최는 CHOI로 쓰기 때문에 초이라고 읽죠. 외국 사람들은 초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정입니다. 정. 정은 JUNG가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강입니다. 강은 KANG를 많이 쓸 거예요. 캥. 지금 보시면 제가 두 가지로 써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하나는 여기서 그냥 뿌려버리는 거. 자,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안 이어져도. 자, 강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입니다. 조. 조는 CHO를 많이 쓸 거예요. JO라도 쓴 사람이 있나? JOE나 JO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JO를 쓴다면 이거고, JOE는 이겁니다. 네. 아, 이거 점을 안 찍어도 되겠죠? 이건 대문자니까. 그 다음에 윤입니다. 윤. 윤은 YUN을 쓰는 분도 계시고, YOON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YUN이 아닐까. 자, 이제 글쓰기를 이제 초보에서 좀 넘어갈 때, 업그레이드 할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 빠르게 가고 이런 리듬이 있어요, 글쓰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심히 보시고 따라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선들이 천천히 해서 잘 나오는 선들이 있고 어느 정도 스피드가 붙어야지 그 탄력에서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쓰는 게 쓰기보다는 몸 전체, 팔 전체 이렇게 쓰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뭔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하고, 예. 그리고 뭐 그립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디테일한 거는 또 나중에 또 차차차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장입니다. 장은 CHANG를 쓰거나 JANG를 쓰실 거예요. 제 작은 어머니는 장신데도 불구하고 CHANG를 써서 외국 나가면 챙이라고 이제 불러요. 자, 챙 썼고, 일단 그 다음에 장. 장. 자, 이렇게 제가 이거를 쓰고 난 후에 이어지면은 여기서 꼬아버리고, 이렇게 끝맺음, 이어지지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뿌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임 쓸게요. 임은 IM이나 혹은 이렇게 림으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임신데도 불구하고 림 이걸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림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대문자는 L은 이렇게 뿌려주고 그 가운데 쓰는 게 되게 예뻐요. 임 같은 경우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임도, 왜냐면 아이도 여러 가지로 쓸수 있는데, 좀더 모양을 내자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약간 캘리그라피, 약간 카퍼플레이트 캘리그라피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입니다. 한. 한은 HAN. 정확하게 우리 발음 나죠? 자, H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봐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 선을 두 개로 쓸 수도 있어요. 자, 하나 그어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자, 다시. 한번 끝내주시고, 돌리면서 한. 그 다음 처음 거는,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한. 자, 그 다음 오 적겠습니다. 오는 OH를 많이 쓸 거예요. 간단하죠? OH. 자, 오 여기서 이렇게 여기로 돌려버리세요. 예. 오. 그 다음에 서입니다. 서는 SEO를 많이 쓸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발음 기호대로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자, S, EO. 자, S, EO.
대문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S U. 제가 말한 아까 이제 몸을 팔을 전체적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 S U.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신입니다. 신 신은 SHIN을 많이 쓸 거예요. 그쵸? 자 아까처럼 S 돌려주시고 HIN. 아까처럼 H SHIN. 아까처럼 S 돌려주시고 HIN. 신. 그다음에 권입니다. 권은 K W O N을 많이 쓸 거예요. 그쵸? K W O N. 자, 한번 써볼까요? K W O N. 샤프심이 다 써서 샤프심을 넣을게요. 잠시만요. 자, 샤프심을 갈아봤습니다. 권 쓰다 말았죠? 권. 자,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샤프심을 새로 갈때 이제 갈 쓰던 쪽이 아니라 새로 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갈아주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각도를 똑같이 한 다음에 가세요. 갈면은 이 상태로 되죠. 여기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권을 써봤고요. 그 다음에는 황. HWANG를 많이 쓸 거예요. 아까 H 보여드렸죠. 썼습니다. 안입니다. 안. 안은 이 AHN을 쓸 거예요. 그쵸? H가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안은 또 어떻게 이거 말고 다른 스펠링이 있나요? 한번 혹시 성씨를 가지신 분이 이거 보신다면 다른 스펠링을 쓰시면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송. 송은 SONG를 씁니다. 자, S 아까 보여드렸죠? S. 자, 손까지 써봤습니다. 지금 1위 킴부터 그 다음에 손까지예요. 자, 그 다음 참고로 종이는 무지 편지지인데요. 이게 연필이나 이제 그 샤프로 쓰면은 상당히 사각사각 소리 나서 좋아요. 전입니다. 전. 전. 전은 제 JUN을 많이 쓸 거예요. 전. 사실은 저는 JUN 하면은 전이 딱 되는데 그 전, JUN까지 해볼게요. JUN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홍입니다. 홍. 홍은 HONG. 자, HONG. 자, 그 다음에 U입니다. U. U는 YOO를 많이 쓸 거예요. 그쵸? 자, 제가 Y 쓸 때, 이렇게 했다가 빨리 해주죠. 이게 이제 리듬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자, 그 다음에 고음이다. 고. 고는 KO를 많이 쓸 거예요. 혹은 GO도 쓰나? 제 아내 이름이 고신데,
아, 제 아내 성씨가 고시인데 GO를 쓰네요. 죄송합니다. 자, KO를 해볼게요. KO. 이거 R 아니에요. K예요. 그 다음에 고. 고는 좀더 간지 내려면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써줘도 간지가 나요. 자, 그 다음에 문입니다. 문. 문은 M, O, O, N. 문쓸 거예요. 혹은 M, U, N도 쓰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M.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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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N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양입니다. 양은 Y, A, N, G예요. 양 써봤습니다. 자, 그다음 손입니다. 손. 손은 S-O-N이죠. 사실 이거는 영어로 sun인데, 그쵸? 손. 손. S 해주고, 손. 손. 자, 그 다음에 배 해봅시다. 배는 B-A-E. 를쓸 거예요. 그쵸? 자, B가 나왔습니다. B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B요, 진짜 여러 가지예요. B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0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0입니다. 100. 100은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B, B, A, E, K. 다 혹시 아니면 100종원 할 때는 이렇게 써요. 진짜 이상하죠? 이거 모르겠어요. 자, 다시 B, A, E, K 쓸 때는 아까 B 배웠죠? 이렇게 쓰고 PAIK 해볼게요. 자, 이것도 아까 쓰는 것처럼 PAIK. 자, PAIK. 자, 그 다음에 허 써볼게요. H 이렇게 쓰죠, 허. 자, 허 써봤고요. 그 다음에는 남입니다. 남. 남은 A, N, A, M. 심입니다. 심. 심은 S, I, M을 쓸 거예요. 그쵸? S, H, I, M도 쓰나요? 자. SHIM이나 혹은 SM 써봤습니다. 자, NO 해볼게요. NO는 이렇게 쓰나요? NOH? 아니면 그냥 NO 이렇게 하나요? NOH 같아요. NOH 해봤습니다. 하입니다. 하. HA 하. 하. 그다음에 곽입니다. K, W, A, K로 쓸 거예요. 곽. 그다음에 성입니다. 성. S, U, A, N, G. S, U, A, N, G. 자, S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입니다. 주. 주는 JU를 쓸 거예요. 혹은 JOO 쓰나요? 둘다 해볼게요. 주. 둘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입니다. 우. 우. 우는
WU를 많이 쓸 거예요. 아니면 WOO, U, WOO, U 혹은 OO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장이 완성이 됐어요. 계속 가볼게요. 지금 9입니다. 9. 9 써볼게요. 9는 GU를 쓰나요? 아니면은 KOQ라고 하나요? DJ Q. 자, KOO, KOO, KOO. 아니면 9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류입니다. 류. 류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죠? RU. RY예요. 자, R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예. R 혹은 R을 소문자로 예. R 자,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 NA 나. 자, 지인입니다. JIN 쓸 거예요. 그쵸? 진. 그 다음에 G입니다. G. G는 JI 쓰나요? J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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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분들이 많이 쓰는 성씨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스펠링이 잘못되거나 혹은 질문 있으시면은 코멘트에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